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기계와 건설 기계 쪽 일부분에서 전력기기까지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의 핵심 변수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증대인데요. 트럼프의 아젠다 47을 보면 관세 부과와 중국의 디커플링 그리고 친환경 규제 완화, 화력 에너지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가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긍정적인 업종은 역시 반도체와 기계, 방산 쪽이고요. 중립적인 업종은 자동차와 신재생 제약입니다. IRA 정책 변화가 예상될 수 있는데 트럼프 당선 시에는 전력망의 효율화, 바이든 당선 시에는 전력망 추가 수요 확대 전망이 됩니다. 전력기기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존재하는데 전력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중장기 수혜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재집권 시에는 친환경 정책 추진 확대와 인프라 현대화 과정에서 전력기기 업체의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당선 시에는 단기적인 전력기기 수요 감소 우려가 존재합니다만 중장기 관점에서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전력기기 수요는 견조할 수 있습니다. AI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탄소 중립 등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 증가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기계도 공통적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나 리쇼어링 강화가 예상되면서 견조한 수요 성장세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대선 후보 모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추진 예정이기 때문에 국미 쪽의 건설기계 시장도 견조한 수요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의 반등으로 인해서 건설기계 수요까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전력기기 관련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네, 뭐 건설기계나 전력기기 뭐 같이 공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인데 관련해서는 역시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일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정체됐던 미국의 전기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전력 유틸리티사들은 28년까지 추가적인 추가 전력 예측치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시켰습니다. AI 수요 급증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 그리고 전기차 수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런 추세에 힘을 실었고요. 수요 급증과 타이트한 공급 상황에서 전력기기 산업의 호황기가 좀 끝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24년 HD 현대일렉트릭은 견조한 미국 수요와 더불어서 국내와 유럽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영국의 전력망 구축 사업에 들어가는 고압 전압기 납품 완료가 되면서 매출 인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과 유럽에서도 납품 단가가 전년 대비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률은 13%까지 연간 우상향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11.7%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에서 견조한 영업이익률이 방어를 해주면 상반기 지역별 신규 수주 소식들이 주가가 다시 보여지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을 열어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24년도 예상치 PER 기준은 18배 정도 거래 중에 있습니다. 역사도 고점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피어 대비 여전히 밸류션 매력도가 존재하고요. 히타치나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피어들의 캐파 증설이 올해 내년까지는 없고 2026년에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변압기 수급의 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정도까지도 주가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점, 그리고 데이터 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